투비. 형아 공부 열심히 하게 투비는 잘 먹고 잘 놀기예요. 김이 안 들어왔었네. 네가 그 약 만드는 거 주고 나서. 형아 빠이. 형아 방학 때 오면 그때 만나.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때, 빠이. 아들과 이별을 준비합니다. 아들이 뉴욕으로 대학을 갑니다. 뉴욕 대학교. 뉴욕에 있는 대학교인 뉴욕 대학교입니다. 아빠와도 안녕을 합니다. 예, 사진을 찍어주는데 아빠가 출연 거부를 해서 뒷모습만. 이제 공항입니다. 우리 큰아들도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들 때는 아들만 혼자 보냈어요. 그런데 어찌나 서운했는지 이제 둘째 아들은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도 함께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여기를 봐야 찍어. 그냥 그렇게 엄마, 찍어? 지금 부은영 씨. 아, 정말? 알았어, 미안. 난 할 게 있어. 미안. 큰아들이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뉴욕대 3학년이 되고요. 기숙사에 나와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처음 와본 거예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네, 저 짐들은 내일 작은 아들이 기숙사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짐들이고요. 큰아들에게 줄 건 아주 조금 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부엌이랑 거실이랑 화장실을 다 찍었는데 버튼을 안 눌렀어요. 네, 나름대로 청소를 한다고 한 것 같고요. 여자 사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저와 남편 사진을 어떻게 액자 해놓고 있네요. 도시의 풍경이 정말 뉴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보다 방이 넓어서 에어매트 두 개 깔고 같이 자자고 꼬시는데 사실 저쪽 방에 다른 룸메이트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은 예,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인가? 여기는 우리 아들 아파트인데 밖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가을 날씨처럼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정말 가을 같아요. 겁난다, 겁나. 복잡하네요. 뉴욕은 뉴욕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케이. 너 여기서 작업하고 그런 것도 여기서 해? 야, 여기 컴퓨터 룸도 있고 좋다. 오피스 이거. 지난 달 동안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 이상 듀루트까지 내려가서 좀 수상하는 거지. 한국 뭐지? 4부장? 그거지? 20마트 있는데? 아니, 저희 아빠 옛날에 일하던 저희 빵집 있는데 여기 6호와 그 2층에 그러니까 6호와 내 친구들이 많은 거는 거기 전 세계에서 4호 7호인 것도 없어. 그러면 당장에 없죠. 브루스나 여기 있는 아시는 대로 아시안 누가 이기고 있어? 돈이 잘해? 누가 잘해? 애틀랜타에서 벌어서 아들 둘을 뉴욕으로, 그것도 그 비싼 1년에 학비가 7만 불, 한국 돌아만 한 1년에 8천만 원 정도 되는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저희 보고 부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5만불 가까이 되는 학비는 장학금으로 보충이 되고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재정 보조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론, 즉 대출을 해줍니다. 궁금한 자세한 거는 또 다음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